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24일 일요 경마 명절 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서 지금 음성 목소리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가 갑자기 아웃이 돼가지고 요거 고친다고 시간이 지금 많이 늦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음성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일요 경마는 승부처만 공지를 좀 해드리고 어차피 뭐 예상은 다 마번이 나와 있는 건데요. 오늘 음성만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러분들께 경제 해설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승부처는 여러분들께 공지를 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카메라가 갑자기 안 나와요. 진땀을 흘렸는데 이거 방송 끝나고 또 손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승부처를 공지합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는 과천 2, 4, 6, 9, 11 부산은 1경주, 4경주, 6경주고요. 과천 경마 메인 승부는 후반부 3개입니다. 6경주, 9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 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뭐 경주 해설은 오늘 일요 경마는 좀 현장 예상을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2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데, 뭐 1번 게이트고, 문세영 기수고, 1억 7천짜리 마필입니다. 예전에 잘 뛰던 미래 영웅이라는 마필의 동생, 1번 마, 콩코드, 우승 콩코드죠. 우승 콩코드. 잠재력 제일 앞서 있는 1번 마. 우승 콩코드를 놓고 한 방으로 찍어 먹으면서 승부처가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죠. 배당도 많이 터지고, 조철하고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아주 찌릿찌릿한 마본이 몇 개가 갔는데, 그게 엮이질 않습니다. 아주 백판짜리 조철이 시원하게 한방한방 주력으로 때린 게 백판은 꽂아주는데 대가리가 빠지면서 한숨이 좀 나오게 만든 그런 경주도 몇개 있고요. 자, 아무튼 방구만 몇개 꼈습니다. 일요 경마에 총력전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함께 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고향 가는 길 가볍게 조철이 열심히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요. 과천 2, 4, 6, 9, 11, 부산은 1, 4, 6.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9경주, 11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 안내를 드리고, 자,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주무시고요. 내일 초반 승부가 2경주부터 있기 때문에 경주 당일은 좀 바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입금하고 주무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편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잊지 마시고요. 자, ARS 무통장 정액제가 이제 내일 일요 경마가 마지막이죠. 요번 주까지만 요 정액제를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달 10월 달부터는 음성 정액제를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가 안 돼가지고 무통장 음성 ARS 무통장 정액제는 내일 일요일까지가 마지막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뭐 오늘 비록 얼굴 못 보고 예상을 풀이를 못 해드려도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일요경마 현장에서 최대한 집중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멋진 예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